LG의 꽃다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지자 여러분, 예, 응원 감사드리고요. 예, 이제부터 예, 공식 기자회견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당부드린 것처럼 네, 예, 말로 성원해 주신 것은 예, 일단 접어둬 주시고요. 기자회견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 출마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먼저 이재명 후보님의 네.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자, 박수 이외에는 예, 조금 자제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이재명 후보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혁신 역량은 고갈되고 저성장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갈수록 극단화됩니다. 상상하기 힘든 비극적인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가 않고 먹고 사는 일에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정도로 민생경제는 파탄 났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야 배송을 하던 택배기사는 개같이 뛰고 있어요 라는 카톡을 남기고 과로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이고 무엇을 위한 사회입니까?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제가 가진 무엇이라도 다 내던질 수 있습니다. 저 이재명이 다시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주 영국은 14년 만에 정권 교체가 있었고 프랑스도 집권 여당을 누르고 좌파 연대가 승리했습니다. 국민들이 진보냐 보수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경제와 줄어드는 복지 때문에 이대로는 못 살겠다라고 절규한 결과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주요 선거가 있는 올해 우리 앞에도 중대한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것인지, 엄혹한 현실을 외면한 채 퇴보와 정체의 길을 계속 갈 것인지, 선택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민주주의와 민생의 최후 보루인 국회에 우리 국민의 마지막 기대,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국회의 다수당으로서 국민께서 더불어민주당에 부여한 책임이 한 시대의 무게만큼 엄중하게 다가옵니다. 지금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하건대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충분한 기회를 누리고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생명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국가의 역할이고 정치의 책임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바로 먹사니즘이 우리의 유일한 이데올로기입니다. 경제가 곧 민생입니다. 성장의 회복,
지속성장이 곧 민생이자 먹산이즘의 핵심입니다. 국민 다수가 출생을 포기하고 자살률이 세계 최고일 만큼 희망과 미래가 없는 이 현실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성장의 회복과 지속성장이 더 많은 기회를 만들 것이고 더 많은 기회를 통해 더 나은 세상, 희망의 미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야흐로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과학기술의 신문명 시대가, 기후위기에 대응한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과학기술 중심의 신문명 시대는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입니다. 외면하면 도태 위험에 시달리는 추격자가 되겠지만 능동적, 적극적 대응으로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의 노동으로 필요한 것들을 생산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 노동을 대부분 대체하는 초과학 기술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변화된 상황에 대응해서 미래 사회를 선도할 기초과학과 미래기술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해 성장의 새 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 경제의 역사는 생산성 향상의 역사, 그리고 과학기술 발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과학기술의 역할이 극적으로 커질 미래의 초과학기술 시대를 대비하여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과학기술자를 존중하고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역량의 강화로 생산성은 극도로 높아져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생산해 내겠지만 노동수요, 즉 일자리는 필연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필요한 소득을 얻을 일자리가 원하는 만큼 존재하는 이른바 완전 고용사회는 옛말이 될 것입니다. 일자리는 인공지능 로봇을 통제하는 소수의 고급 노동과 로봇 비용보다 저렴한 노동을 감당하는 대다수의 소외 노동으로 양분화될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말은 과학기술 시대 일자리 현실을 외면한 망언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일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일할 수 없는 소수의 예외적 존재를 보호하는 복지제도는 이제 그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소득에 기초한 소비가 없으면 초과학기술에 기반한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도 경제의 정상순환과 지속성장이 불가능합니다. 높은 생산성의 토대인 과학기술은 모두의 공유자산의 일부인 것이고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어야 공동체가 유지 존속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소득, 주거, 교육, 금융, 에너지, 의료 이런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권리로 인정하고 함께 책임져 주는 기본사회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고도의 생산성을 자랑하는 과학기술 중심의 미래 경제 체제는 스스로의 존속을 위해서도, 그리고 공동체의 유지 존속을 위해서라도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과 적정한 수준의 소비를 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후위기에 따라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 전환은 이제 당면한 우리의 현실이 됐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시대는 피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새로운 성장과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유럽은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작년 10월에 시범 시행했고 미국은
기후 공시를 의무화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을 엄격히 규제하고 RE100은 세계 시장에서 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국제 표준이 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은 재생에너지가 절대 부족한 데다 재생에너지를 늘릴 계획이나 방안도 매우 부족합니다. 우리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공급 불투명 때문에 장기 투자 결정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해외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그런 상황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송배전망 미비로 재생에너지를 팔지 못해서 발전을 일시 중단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재생에너지 생산과 공급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가야 합니다. 국가 주도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 즉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전력망을 전국에 건설해야 합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전국 어디서나 또 국민 누구나 햇빛과 바람, 지열, 수력 같은 자연력을 이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팔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대공황 시대에 건설된 후보댐처럼 대규모 투자를 동반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일자리 확보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에서 산업 경제 활동에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경기가 극도로 침체되는 지금이야말로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할 적기입니다. 전 국토에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면서 산업화 시대를 열었던 박정희 시대 산업화 고속도로처럼 에너지 고속도로는 바람과 햇빛이 풍부한 지방에 지역에 새로운 경제활동과 산업발전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생산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에너지 수입을 대체해서 우리 경제 체력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호남, 영남, 충청, 강원 등 서남해안과 동해안의 낙후된 지역들이 소멸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발전의 기회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송전 거리에 비례한 요금 제도가 도입되면 재생에너지를 대량 생산하는 낙후된 지역에 상대적으로 값싼 전기요금으로 RE100 전용단지 같은 새로운 산업 기반도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지방 우대형 세금 감면 제도 규제 합리화가 더해진다면 우리의 핵심 국가 과제인 균형 발전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방을 떠나는 이유는 농업이나 어업 등으로는 풍요한 삶을커녕 기본적인 삶조차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햇빛, 바람 같은 무한 자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새로운 소득 기반이 생겨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서 여유로운 삶이 가능해진다면 떠나는 지방은 저절로 돌아오는 지방으로 바뀔 것입니다.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 소득의 일부로 주민에게 소액의 햇빛연금을 지급하며 향후에 그 지급액을 늘려갈 계획인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섬으로만 이루어진 매우 어려운 군이지만 이 소액의 햇빛연금만으로도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군이 됐습니다. 앞으로 도래할 재생에너지 중심사회에서 기본소득의 주축이 될 햇빛연금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이 같은 혁신을 위해서는 기업과 국가가 2인 3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인문학과 공학이 융합하고 대학과 기업, 정부가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로 유명한 모더나 뒤에는 미 국립보건원과 국방성 연구부서가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딥러닝 연구를 지원한 캐나다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토 대학교가 인공지능의 메카가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AI 인재들은 더 좋은 환경과 지원책을 찾아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인재들이 매년 3만 명씩이나 해외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석사 출신 인재의 40%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주도할 인재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창조는 수많은 도전과 실험 위에서 가능합니다. 과학기술 분야를 포함한 연구개발 예산을 꾸준하게 확대해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복잡한 수식, 전문 지식은 이제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 답합니다. 더 이상 답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답이 아니라 질문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정답이 있는 연습 문제만 풀어온 우리 사회가 인공지능 시대로 제대로 진입하려면 혁신적인 도전과 실험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실패를 자산으로 삼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납품종 소량 생산을 넘어서서 개인 주문 생산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만 여전히 대량 생산 시대에 머물러서 수십 년 전 내용을 똑같이 모두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질문하는 능력을 키우는 미래 교육이 절실합니다. 우리도 독창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창의적인 그리고 개성 있는 질문이 가능하도록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산업 현장에 로봇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만큼 일자리는 줄고 위기감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위기를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 경제의 역사는 과학기술 발전의 역사인 동시에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 그리고 일자리 나눔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과 신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반드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노동의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지만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노동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서 먼저 주 4.5일제를 자리잡게 하고 최소한 2035년까지는 주 4일 근무제로 가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능동적 대응을 위해서는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이면서도 여전히 알 수 없는 저점을 향해서 그 저점을 계속 갱신하는 우리나라는 노동 문화부터 바꿔가야 합니다. 남녀 모두 동등하게 일하고 함께 양육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육아휴직이 승진과 복직을 차별하는 이 잘못된 현실을 최대한 빨리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제 출산과 양육이 개인의 책임이던 시대에서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인 시대로 전환해 가야 합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에게는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평화가 밥입니다. 안보가 그래서 곧 민생인 것입니다. 남북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각각 상대의 수도를 넘어서는 장거리 재래식 무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조밀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오해나 국지적 충돌이 언제든지 전면전으로 확대돼서 모든 것이 파괴되고 상상을 초월하는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지적 충돌이나 군사적 긴장도 경제활동을 위축시켜서 우리 국민들의 민생고를 악화시킵니다. 경제 활성화와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보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난데없이 하늘에서 오물풍선이 떨어지고 남북이 일촉즉발의 군사 충돌 위험에 놓이는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킵니다. 분단국가 대한민국에서 안보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안보를 강화하고 평화를 보장해야 비로소 경제가 삽니다. 민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싸워 승리하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안보이자 경제 정책입니다. 상대를 억제하는 강한 군사력 과시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입니다. 외교의 목적은 국익입니다. 해양과 대륙 세력이 접하는 한반도의 특성상 외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외교가 되기 위해서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교가 우리 기업과 경제인들의 대외 국제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해서 이들의 대외 경제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미래의 비전, 꿈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미래가 절망을 부르고 절출생을 낳고 삶을 포기하도록 강요합니다. 10년 후, 30년 후, 50년 후 우리 사회가 어떤 모양이어야 할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할 미래는 인공지능 로봇이 대부분의 생산을 담당하고 극단적인 양극화가 진행될 세상입니다. 모두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적정한 소비를 유지하지 못하면 과학기술 기반의 높은 생산성이 오히려 경제 체제와 우리 공동체의 존속을 위협할 것입니다. 과학기술 중심의 신문명 사회로 변모하면서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이 위기를 기본 사회로 대비해야 합니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등 우리 국민의 기본적 삶을 우리 국가 공동체가 함께 보장하고 일정한 소비를 유지함으로써 경제의 선순환과 지속성장을 유지하고 구성원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여야 합니다. 바람, 햇빛 같은 자연자원을 이용한 소득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바람연금, 햇빛연금 등을 활성화해서 재생에너지 사회를 준비함과 동시에 새로운 산업발전, 지방발전, 균형발전, 경제 재도약을 추진해야 합니다. 출생아를 부모의 자녀가 아닌 우리 모두의 독립된 국민으로 인정하고 출생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기본교육 등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삶의 필수 조건이 된 에너지와 통신 같은 서비스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기본적 이용권을 확보해 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성장 동력을 만드는 일,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희망 사회를 만드는 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제1정당이자 수권정당인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인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은 250만 당원 동지 여러분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우리 민주당의 운명은 당원의 손에, 그리고 민주당을 믿고 지지하시는 국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민주당이 만들고 준비해 나갈 새로운 미래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50만 민주당원과 우리 민주당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국민들께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와 집단 지성으로 헌정사 최초의 야당 과반 의석, 그것도 압도적 과반이라는 국민적 승리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길이 멉니다. 에너지 대전환과 인공지능 시대라는 새로운 변화에 발맞춰 신성장과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더 큰 변화, 확실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당의 힘은 당원의 힘에서 나옵니다. 지금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당원의 주권 의지가 제대로 발휘되고 실현되도록 더 유능하고 더 혁신하고 더 준비된 정당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 승리는 국민의 뜻이자 국민의 승리였지만 우리 존경하는 250만 민주당원들의 무한한 열정과 헌신이 큰 역할을 했다고 확신합니다. 더 많은 민주당원들이 더 큰 자부심과 열정으로 더 단단하게 뭉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더 크게 이기고 그 여세로 반드시 다음 대선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당원 중심의 대중적 민주정당으로 더 확실하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당원이 당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당 활동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긍심과 책임감으로 당의 의사와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위원회가 당원 활동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역당 합법화와 후원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디지털 관리자인 CDO를 신설해서 일상적 정당 활동과 풀뿌리 생활 정치의 저변을 육성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개방된 플랫폼을 가진 오픈소스 정당으로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경제를 살려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더 유능한 민주당, 사회를 바꾸고 미래를 주도하는 더 혁신하는 민주당,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 교체를 선도하는 더 준비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당원이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국민과 당원의 뜻이
제대로 관철되는 내 삶을 바꾸는 민주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올 1월달 한 달 동안만 무려 1,306분의 국민들께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21년째 OECD 자살률 1위,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죽음의 땅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정치가 이 참혹한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치가 이 참혹한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지난 1월 살인 테러 미수 사건 이후 남은 생은 하늘이 준 덤이라 여기고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칼날이 저를 향한다고 해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계광장에서 위대한 촛불혁명이 시작되었을 때 국민 여러분 옆에 서 있던 저 이재명, 이제 새로운 길 위에서도 항상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만들어낼 힘도 절망적 현실을 희망찬 내일로 바꾸는 힘도 모두 우리 당원과 국민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뛰는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계 당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국민 옆에 이재명, 다시 뛰는 대한민국 확실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원 감사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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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후보님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이제 목소리로 성원하시는 건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이재명 후보님의 회견문 낭독이 끝났고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이재명 후보께 질의를 하고 이재명 후보께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거수해 주시고요. 제가 지명해 드리면 그 무선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에 계신 우리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입니다. 그 오늘 회견문에서 AI와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신성장론을 좀 중점적으로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인 구현 방안을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연임 도전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자회견문 안에 자세히 담지는 못했지만 언제나 위기 속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지금 재생에너지 비율이 전체 에너지의 30%를 차지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9% 정도에 불과해서 특정 대기업 집단 하나가 쓰기에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미 10년, 20년 글로벌 기업과의 장기 계약을 할 때 향후 재생에너지로 생산될 계획을 내라고 할 때 우리 국내 수출 기업들이 그 계획서를 내지 못해서 계약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국내에 있는 수출 기지들도 생산 기지들도 재생에너지 부족을 해외로 옮겨가야 될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결국 국내에 좋은 일자리가 다 줄어들게 되고 국민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전력 생산 기본 계획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축소했던 2030년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를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종전 문재인 정부 때보다 낮췄는데 빨리 복구시킬 뿐만 아니라 목표를 더 늘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아니면 어쩌면 5년 후 우리 대한민국 수출 경제는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은 느끼지 못하면 못하지만 재생에너지 부족 문제로 5년 후, 10년 후에 대한민국 경제는 치명적 타격을 입고 어쩌면 괴멸될 수준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좀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도 지금 전력망 부족으로 팔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풍력발전기를 수시로 세웁니다. 사실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신속하게 확충하면 세울 필요 없이 에너지를 전기로 바꿔서 하다못해 자동차용 배터리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서남해안이 바람과 햇빛 같은 재생에너지의 보고인데 문제는 송전망이 없어서 생산도 또 유통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방에서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고 물건을 생산해도 필요한 곳에 팔 수가 없었는데 소위 신장로 또는 고속도로를 건설해서 쉽게 팔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 우리 산업화의 기반이 됐던 것처럼 정부가 이런 경제 위기 때, 경기 침체 때 송배전망 같은 대규모 기반시설을 건설하면 그 과정에서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도 활성화되고 지방의 햇빛 바람으로 전력을 생산해서 팔 수 있게 하면 지방 경제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야말로 지금이 대규모 재정 투자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아끼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지금 쓰는 돈의 가치가 미래의 돈의 가치보다 훨씬 높다라고 하면 당연히 미래에 돈을 땡겨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건 개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이 우리 자식이 공부를 잘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대학을 보낼 경제력이 안 되면 빚을 내서 공부를 시키고 돈을 벌어서 갚는 겁니다. 그게 개인들도 하는 아주 기본적인 경제활동인데 이 대한민국 경제선진국 우리나라가 지금 재생에너지가 부족하고 또 지방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갖춰야 할 지금이야말로 적기인데 부자 세금 깎아주고 국가재정 부족하다고 이런 부분에 투자를 안 하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방법이라면 국가 정책 방향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신속하게 전환하고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 대규모 재정 투자를 신속하게 계획해서 집행하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개발하고 또 설치하는데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재생에너지 기업들을 압수수색해서 그들을 위축시켜 해외로 탈출하게 만들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 기업들을 격려하고 또 장려해서 에너지 생산 기반을 신속하게 확충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경제적으로 죽습니다. 연임을 도전하게 된 계기나 이유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 개인의 정치 인생이나 또는 개인적인 삶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당대표 다시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엄청나게 힘들고 시간 많이 들고 또 기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좀 잠시 좀 시선에서 사라졌다가 많이 새롭게 정비를 하고 나타나는 것이 훨씬 정치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렇다고 당대표를 다시 함으로써 뭔 엄청난 득을 볼 수 있냐? 그렇지 않죠. 물건을 팔 때도 가장 비쌀 때 팔아야 하는데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는 큰 승리를 이뤄냈기 때문에 지금이 어쩌면 개인적 정치적 평가를 받는다면 가장 가격이 높은 때 아닐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상종가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럴 때 팔아야죠. 앞으로 더 좋아지기는 개인적으로는 매우 어렵다는 거 저도 압니다. 더 많은 것을 정치적으로 이뤄내는 건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정치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그 책임의 핵심은 지금의 이 혼란스럽고 엄중하고 심각한 위기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집권 세력이 조금의 상식이라도 갖추고 있는 상식적인 국정을 해나가는 정치 세력이라면 당연히 상식적 차원에서 저는 잠시 물러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 모두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정권의 국정 운영이 정말로 위태롭습니다.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삶, 즉 민생이나 또 경제나 민주주의나 심지어 안보 문제까지도 위태롭기 그지없어서 단 한시라도 눈을 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우리 국민들께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국민과 또 우리 당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조언할 때 말렸지만 그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워서 다시 연임을 하게 됐다, 시도하게 됐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 네. 예, 예. 연어는 좀 자제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네, 또.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우리 전자신문 최기창 기자님. 사회자께서 왼쪽에 있다 보니까 이쪽 왼쪽이 잘 안 보이시는군요. 네, 다음번에는 이쪽 칸으로 하겠습니다. 네. 예, 전자신문 책 기자입니다. 네. 아, 전자신문 책 기자입니다. 저 연임 도전이 좀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저 어려웠던 만큼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자에게 한 번에 공감되는 부분이 좀 많아서 질문을 관련 내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제 과학기술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요. 다만 이제 과학기술 투자를 통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결국 과학기술과 연관된 산업 생태계를 함께 육성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민주당은 지금까지 인공지능이나 플랫폼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산업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사실 규제가 필요하다는 접근을 먼저 해왔었는데요. 결국 대표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하려면 당내 반발들을 좀 조절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성원들을 설득하실 건지 보관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고 네. 당대표가 되시면 혹시 AI 분야에 대한 당내 논의를 위해 인공지능 특위 설치 같은 것도 좀 고려를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공감되는 게 많다는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기업 활동 또 산업 활동과 관련돼서는 언제나 이 규제 문제가 화두가 됩니다. 기업 활동하는 입장에서는 규제가 없을수록 뭐 좋겠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합리적 규제는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규제 완화 또는 규제 강화 이런 표현보다는 규제 합리화라는 표현을 저는 선호합니다. 규제 중에서도 불필요한 행정 편의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짧은 행정 경험을 통해서 보면 없어도 될 그런 규제나 절차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절차적으로 A 절차 끝나고 B 절차 끝나고 C 절차 끝나고 시간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A 절차가 끝나지 않아도 다음 단계 B 절차를 동시에 시행하고 C 절차도 동시 진행하면 사실 시간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는데 이거를 꼭 한 개의 절차가 끝난 다음에 다른 절차를 시행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건 행정관리상 편의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하나로 뭉쳐서 동시 진행하자 이런 걸 실제로 시행도 했고 많은 현장에서 호평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 행정에 대한 규제나 관리가 너무 산발적입니다. A 부서, B 부서, C 부서, D 부서. 이 사람들이 A 갔다, B 갔다, C 갔다, D 갔다 왔다 갔다 뛰어다니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행정기관이 어느 창구든지 하나가 접수를 되면 자기들이 안에서 필요한 기관들끼리 다 협의해서 처리해 주면 되죠. 그런 거라고 세금 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식의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규제 내용의 합리화가 필요하죠. 예를 들면 지방에 대한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도 잠깐 언급했지만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분야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든지 아니면 재정 지원이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는 연구개발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최소화해주고 예를 들면 저는 지방에 예를 들면 아리백 산단을 만든다든지 또 재생에너지 중심의 기업들을 유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정말로 꼭 필요한 것 외에는 합리화 해줄 필요가 있다. 즉 규제 프리 지역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도 하죠. 또 세제 지원, 재정 지원, 예를 들면 규제 합리화, 물론 완화를 의미하겠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당내에 반발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약간의 오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주당은 민생, 경제, 민주주의, 평화, 그리고 생명, 인권 이런 가치를 중시합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지금 과제는 민생을 개선하는 거고 민생 개선의 핵심은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또 신성장 산업의 좀 활성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는 당연히 없어야 되고 또 그중에서도 꼭 필요하지 않은 규제나 이런 제약들은 최대한 없애야 되겠죠. 그 점을 저는 우리 민주당이 내부에서 반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게 정말로 필요한 규제냐 불필요한 규제냐 라는 점에 의견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방향은 인공지능 시대 또 신재생에너지 시대의 신성장 산업을 육성
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산업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규제 합리화도 매우 큰 몫이다. 또 재정적 지원도 중요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국가 정책 방향을 대대적으로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인공지능 특위를 만들 것이냐는 문제는 뭐 좋은 제안이십니다. 좋은 제안이시고 이게 실제로 새로운 산업 발전이나 또는 미래 사회로 진입을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도 좀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 논의, 연구 그리고 정책 수립 추진 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공감합니다. 이름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안 그래도 미래 기획 조직, 미래 기획 뭐 이런 위원회를 안 그래도 구성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논의하고 있기는 합니다. 아마 그 중에 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별도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후보님 지적처럼 이쪽 편에 OBS 이 기자님 질문하시죠. OBS 기자입니다. 대표님 연임이 1인 독주 체제는 차기 대선에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오늘 태극기 달고 오셨는데 거꾸로 다신 것 같아서.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상 삐삐 돌아가서 미안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가십거리가 되겠군요.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네. 네, 감사드리고요. 이런 것들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죠. 연임이 될지 안 될지는 우리 당원과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고 결정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최소 3인의 후보가 지금 등록하게 되는 것 같아서요. 당원의 그리고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 독주 그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쪽에서 이 현상과 사물을 보느냐의 차이.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어떤 도구를 선호하느냐, 어떤 대리인을 선호하느냐라는 측면에서 보아야지 누가 과연 지도자냐, 누가 과연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권력자냐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양성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입장이 다른 것이 당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도 당연히 일리가 있고 또 이것도 1인이 아니라 2인, 3인, 4인 이렇게 많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국민들이 또는 당원들이 선택하는 유용한, 유력한 도구들이 많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유력한 도구가 어떤 게 앞서 있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고 비슷비슷한 크기의 도구를 많이 만드는 게 맞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 선택이 다양해지기를 당연히 바라고 또 그럴 수 있도록 우리 도구가 되고자 하는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노력 하면 좋겠다. 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뭐 독주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또 의도적으로 뭔 제도나 이런 것들을 고친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께서 또 우리 당원들께서 선택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언제나 그 도구로서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더 충직하게
또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채널A 이상원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채널A 이상원입니다. 비전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현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청원과 관련해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후보님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인지 아닌지 OX로 답해달라고 물어봤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이 좀 궁금하고요. 이어서 또 탄핵과 관련해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이제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걸 바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답에는 OX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생각,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OX 말고도 답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질문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로 죽을 지경이라고 하십니다. 그 죽을 지경을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1월달에만 1300명, 연간 15,000명을 넘습니다. 전 세계에서 정말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하다가 진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을 만큼 이 사회가 엉망인 것입니다. 대체 누구 책임입니까? 그들의 책임은 아닙니다.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고 정말 죽음을 힘을 다해서 살았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살 수가 없으니 죽음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정치가 할 일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 국회의원 그리고 여당이 할 일입니다. 이 탄핵에 O냐 X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 질문을 할 게 아니라 국민이 왜 탄핵을 원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런 생각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게 바로 집권 여당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 또 먹고 사는 문제의 근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통째로 파괴하다 보니 또 국가 공동체 존속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외교나 평화 문제를 엉터리로 접근해서 결국은 외교 위기, 한반도 전쟁 위기를 불러오니 민생 위기, 경제 위기를 불러오니 대통령 그만해라 이런 소리가 국민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 안 나오게 노력하는 게 바로 여당이 할 일이다. 여당 원내대표가 왜 탄핵에 X냐 O냐를 물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이 절절한 그 절박한 상황을 해결할 것인가를 우리한테 물어야 합니다. 그 질문을 진지하게 해주면 저희도 얼마든지 그에 대한 답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원망이나 여당에 대한 원망을 거두고 기대를 하게 할 것인지는 지금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또 대통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면 얼마든지 지금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탄핵이냐 아니냐 이 질문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또 현재 이 민생, 경제, 외교, 안보의 위기를 넘어갈 것인지를 연구하고 논의하고 또 방안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소추,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지고 말이 많은데 대한민국이 어느 순간부터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최후의 권력이라고 할 검찰이 근본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동체가 유지 존속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합리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수의 검사들에게 수사권, 기소권, 형집행권 이런 형벌에 관한 거의 절대 권력을 부여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검사만큼 많은 권력을 가진 공직자는 없습니다. 일제시대에 독립군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검사들에게 온갖 재량 권한을 부여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권력이 큰 만큼 책임도 큰 것입니다. 그런데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책임은 그야말로 최소화 또는 극소화하고 그야말로 책임을 지지도 않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사익을 특정 권력을 편드느라 또는 특정 권력 자체가 돼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니까 당연히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조금이나마 눈꼽만큼이나마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탄핵인 것입니다. 세상에 특활비 가지고 술을 먹고 뭐 이상한 일을 했다든지 또는 피의자를 조사하라고 했더니 그 권력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든지 진실을 찾아서 잘못한 데는 벌을 주고 잘한 것은 가려내라 했더니 그 권력을 이용해서 사건을 조작하고 진술 조작해서 사람을 모함하는 게 이게 검찰이 한 일이라면 당연히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조사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 스스로 감찰을 하든지 징계를 하든지 수사를 하든지 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자기 식구라고 감싸느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그 문제가 있으니 조사해보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 권력을 활용해서 무슨 수사를 하겠다는 둥 이렇게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도 헌법기구이고 국민이 직접 권력을 부여한 합법적 기관으로 검사에 대해서 비리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탄핵을 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것도 아니고 위임받은 권력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임명된 검사들이 자신의 부정 불법 행위를 스스로 밝혀서 책임을 지기는커녕 헌법상 권한에 의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국회를 향해서 겁박을 하는 게 이거는 내란 시도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엄정하게
엄정하게 조사하고 억울하지 않도록 사실에 기초해서 그 밝혀진 사실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은 초보적인 민주공화국의 상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좀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게. 네. 많은 시간이 지나갔고 중요한 그래도 아니 조금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시겠습니까? 하시죠. 네. 네. 정치현에 대한 질문이 지령답이 있었는데요. 그 추가 질문을 더 받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부터 손들어 주셨던 세계일보 기자님. 예, 후보님 안녕하세요. 저 세계일보 김현우 기자입니다. 오늘 얘기해 주신 거 거의 좀 장기적인 비전이 많이 담긴 것 같은데 좀 중기적인 질문을 드리자면은 그 지난번 이제 국민연금 관련해가지고 대표님께서 이제 44% 소득대체율 44% 받겠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다음에 이제 대표가 되신 후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좀 추진할 보관이 있으신지 좀 여쭙고 네.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 사실 연금 개혁이라든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집권 여당의 또는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런 걸 하라고 권력을 부여한 것이죠. 맞습니다. 정부 여당이 정말로 오랜 대한민국의 숙제라고 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무슨 3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선언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책임을 지지 않고 말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연금 개혁은 정말로 어려운 과제죠. 어떻게 해도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것은 정책이 아닙니다. 그런 건 진리죠.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정치의 영역에서 논쟁되는 것들은 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견이 있고 아주 심한 경우는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것이고 저항과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저항과 갈등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이 권한을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권력을 부여한 것입니다. 국민연금도 지금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사실 야당으로서는 이 문제에 깊이 끼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생색도 나지 않고 어차피 욕먹을 일인데 책임의 주체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 세력의 한 부분으로서 또 국회의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압도적 다수당으로서 또 책임을 부여받은 정치인으로서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비록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런 국민적, 국가적 개혁과제는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정말 오랜 시간의 논의를 통해서 정부가 국회에 그 안을 넘겼고 국회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어렵게 의견을 접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기초해서 여당과 야당의 견해차가 연금 납부율, 연금 납부율은 13%로 거의 일치를 받고 소득 대체율 부분에서만 50대 43으로 부딪히고 있다가 여당이 44%를 제안했고 그걸 저희가 결단을 해서 44%로 동의해서 사실은 그냥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소득 대체율 44%, 연금 납부율 13%. 뭐 이렇게 해서 합의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아 이거 절대로 안 된다 뭐 그런 입장도 있지만 대체로는 막 수용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정말로 놀란 것은 이렇게 어렵게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는데 여당이 그걸 정부가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당이 반대를 했어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서 한 얘기가 구조개혁도 동시에 해야 된다. 즉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이나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처리해야 된다. 여러분은 이 말이 야 잘해보자 이렇게 들립니까? 하지 말자로 들립니까? 저는 정부 여당에 이번에 질문도 해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내후년 이렇게 넘어가면 선거가 닥치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 간의 갈등이 격화될 수 있는 정책 협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방선거에 근접하기 전 올해 최소한 내년 초까지는 반드시 국민연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추가적 과제는 그때 가서라도 구조개혁 문제는 논의하더라도 이미 합의된 거 보험료 문제 소득대체율 문제는 저희가 반대하지 않을 테니 여당이 하자고 한 것이고 여당이 낸 안이니까 그 안대로 신속하게 처리되길 바라고 저는 이번에 저는 정기국회 전 또는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일단 모수 문제라고 하죠. 요 모수 문제는 타결 짓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조개혁 문제는 그 다음 단계로 또 논의하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박수하지 마시고요. 네, 네 시간 없어요.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YTN 여기 맨 앞에 계십니다. 대표님 이쪽에 있어서 잘 안 보일 겁니다. 아 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YTN 손효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출마 선언문에서 당원 중심 정당 강조하시면서 여러 방안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최근 당원당규 개정 과정에서 당원권 확대 취지는 공감하지만 네. 방향성은 좀 반대한다는 당내 의견도 좀 많았었죠. 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민주당이 당원권 확대를 강조하면서 중도 확장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무리이기 때문에 당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이 다름의 아주 대표적 케이스는 정말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당원이 아니라 선출된 원내 국회의원 또는 당 지도부 중심으로 갈 것이냐 이 논쟁은 아마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는 국가 공동체에서 직접 민주주의 모든 것은 국가 구성원 모두가 함께 직접 결정하는 것이 옳다라는 입장 그거는 우중정치로 흐를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으니 선택된 소수의 냉철한 의사결정이 더 중요하다 이런 간접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주장이 지금까지도 계속 논쟁되어 오는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것처럼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우리가 수없이 말하고 있고 또 당원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정당처럼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수십만 또는 더불어민주당처럼 250만 이렇게 이러고 그중에 매달 당비를 부담하는 당원이 124만 명이나 일상적으로 있을 정도의 이런 대중정당에서는 당원 중심성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세입 중에 국가 보조금도 많습니다만
아마 계산해 보시면 1인이 당비를 평균 월 1,000원을 내면 12,000원이고 그 이상을 내는 분도 계시니까 이분들이 최하 125만 명이고 곱하기 12개월에다가 또 선거나 이럴 때 수십만 명이 또 늘어나고 5,000원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내는 분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 더불어민주당의 세입 중에 당비가 어느 정도 규모일지 아마 대충 계산이 가능하실 겁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당원들이 운영을 책임지는 정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당원들이 과거의 당원들과는 또 다르게 책임의식, 자긍심 이런 것들이 매우 큽니다. 저는 이번 대선, 이번 총선의 승리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상당 부분을 당원들의 자발성에 좀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원권 강화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견이 있습니다. 뭐 저한테도 격렬하게 항의하시거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는 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건 일종의 문명 발전의 과정에 발생하는 일종의 어쩌면 문명 충돌 현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해를 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당이 국민이 뽑은 또는 뽑힌 리더가 지도하는 그리고 리드하는 것이지 어떻게 당원들이 다 결정하면 우리는 뭐냐 뭐 위험하지 않냐 이런 생각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는 권한의 배분, 역할 배분을 통해서 언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서 지방선거에서 또 앞으로 있을 무수한 선거에서 이기는 길은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는 그렇게 될 때만 우리는 안정적으로 이 선거를 이겨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논쟁하고 또 끊임없이 설득하고 입장차를 줄여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도 확장 문제에 대한 우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틀린 말씀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도의 개념을 어정쩡하거나 중간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도란 정치적 편향에 따른 판단보다는 합리성과 이익 여기를 매우 중시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뭐 정말 나는 무조건 무슨 당, 나는 무슨 지역이니까 나라 팔아먹어도 무슨 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잘못된 거 아니죠. 뭐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고 당이 뭐 중요하냐?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잘하면 거기 지지하고 잘못하면 지지 안 해. 합리성과 또 국익, 국가 이익 또는 개인의 삶 이런 거 중시하는 분들이 저는 중도라고 봅니다. 그 중도의 판단 기준은 저는 합리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당원 압도적 다수의 당원의 뜻보다는 소수의 선출된 권력자들 이 결정하는 이게 과연 중도 입장에서 어떤 게 바람직할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국가나 또는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게 더 유효하고 더 도움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중도 확장 기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원권 확대 또 당원 중심 정당이 오히려 당의 합리성을 배가할 것이고 그게 오히려 중도를 설득하는 데 더 도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선거의 승리 요인이 결국 더 많은 당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더 많은 열정을 쏟아내는 것 이게 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또 국가와 국민을 더 나은 미래를 살 수 있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질문. 박수하지 마십시오. 시간 없어요. 네. 네, 이제 뭐 많은 시간이 흘러서 네, 제가 말을 길게 해서 그러니까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질문을 받고 다음 분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언론인과의 기자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하도 안 해서 그러니까요. 괜찮습니다. 질문 질문 하겠습니다. 네, 마십시오. 프레시안 박 기자님. 이것도 우리 언론인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보고 계신 것이어서 오랜만에 좀 말씀을 기회 될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후보님 안녕하세요. 프레시안 박정현입니다. 대선까지 이어질 이슈라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언급하시면서 당내 종부세 논란이 있었는데 그 후보님께서는 어떤 의견인지 좀 궁금합니다. 천천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짧은 질문이면 이어서 네. 네네. 옆에 계신 분 아까 손 드셨으니까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아, 네. 뉴스토마토 유지용입니다. 어제 그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제왕적 당대표와 1인 정당화를 이제 언급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또 최근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최고위원 후보군의 면면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친명계라는 지적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이런 사당화 논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어떤 입장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 문제는 아까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왕이라고 하는 것이 대중의 뜻과 어긋나게 일방적 권력을 유지하고 또 일방적 의사로 지배하는 것을 제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중심 대중정당이고 또 그걸 향해서 가고 있고 실제로 리더십 구축 그러니까 지도부 구성이 철저하게 당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당원들이 선출한 것을 제왕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민주주의라고 하는 데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출된 리더를 지배자로 여길 것이냐 아니면 주권자들이 선택한 대리인 또는 도구로 생각할 것이냐 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압도적 지지를 받는 것이 제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압도적 지지 또는 많은 지지를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치인이 할 일인 것이죠. 또 지지율이 높은 후보 어떤 특정 후보가 지지율이 높다고 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죠. 또 그것이 그러면 대체적인 정당들이 당원들 또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분들이 소수인데 압도적 지지를 받는 분이 뭐 예를 들면 두세 분이 압도적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이거 과두정당이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왕적 또는 사당화 이거는 정당을 민주정당을 바라보는 시각차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과 당원의 눈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선출된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것이냐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위원 후보들의 그 입장이 어떤지는 뭐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역시 국민과 당원들이 선출하는 것이고 국민과 당원의 뜻에 부합하는 분들이 선출되겠지요. 결국은 어떤 사람이 선출됐냐 하는 것은 국민과 당원의 뜻인데 그 선출 결과를 비난하는 것은 결국 선출한 당원과 국민을 비난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건 결국 민주주의 체제 자체인데 누군가 주권자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중이 선택하는 것인데 그 선택 결과를 존중해야지 그거를
문제 삼으면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음. 네, 다음 질문은 지역 언론을 대표해서 류재민 기자의. 아까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로컬투데이의 류재민 기자입니다. 저 지역과 관련된 얘기가 안 나와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문에서 그 지역 소멸과 같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에너지 고속도로도 풀어주셨는데요. 옆에 그 판넬에도 있지만 역대 그 대통령들께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주창을 많이 하셨고 대표님께서 후보님께서도 대표 시절에 세종시 국회 이전이라든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도 세종시 국회 이전이라든가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에 대해서 동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속도가 좀 더딘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국가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의 생존 문제가 됐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필수 영역을 넘어서서 생존 과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수도권 일극화가 계속되고 하다못해 부산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죠. 또 경기도 인구가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1년에 웬만한 시 하나 규모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약 15만에서 20만 정도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렇게 되면 이 대한민국 국토 전체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장기적 성장 발전에 매우 위협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들도 또 많은 정치인들도 균형 발전에 관심을 가져왔고 또 그를 위한 구체적 시책 시행은 주로 민주당 정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정부는 주로 말로는 균형발전, 지방발전을 얘기하는데 실제 내용은 보면 언제나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펴왔고 정치적 언사도 실제로 그랬습니다. 하다못해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을 확장하자 뭐 이런 김포 편입, 뭐 어디 편입 이런 얘기를 해서 주민들한테 혼선을 주기도 하죠. 불가능한 얘기들 해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대한민국이 제주도 빼고는 다 서울이 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지금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으로 많은 것들을 해왔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충청 행정수도 건설 또 거의 쭉 이어져 오는 관련 정책들입니다. 뭐 세종의사당 건축도 마찬가지 문제죠. 공기업들의 지방 이전 문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물론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라도 해야 됩니다. 공기업이 지방 이전 또 행정기관 세종 이전 이거라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서울 또는 경기도 수도권이 아니라 저기 전남 신안에 가서도 저기 경상도 저기 청량 뭐 이런 데 가서도 영양 이런 데 가서도 살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불가능하죠. 거기서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 가지 말래도 가겠죠.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도시도 활성화될 겁니다. 제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이라고 하는 경기도에서 가장 낙후된 그리고 가장 빨리 인구가 줄어드는 그 면 단위에 1인당 월 15만 원씩을 지원하는 농촌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5년을 시행하고 이제 10년까지 보장하고 그 후도 계속 연장을 하게 하겠다 했는데 제가 도지사가 이제 떠나고 나니까 그 정책의 변화도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5년 목표로 15만 원씩을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가 인구 감소에서 벗어나서 인구 증가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네에 미용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15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해서 그
구역 내에서만 쓰게 했는데 그 지역을 활성화시킨 효과가 있었던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전남 신안군이 군 단위 중에서 가장 열악한데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91명 늘어났다고 해요. 191명 하니까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연간 약 600명 정도가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생아는 100명 이런 정도인데도 190몇 명이 늘어났으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죠. 그 섬에 그러니까 이게 저는 희망의 불씨라고 생각합니다. 농촌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지금의 재정 집행을 조정하는 거죠. 또 지방시 군 단위일수록 1인당 예산이 많습니다. 1인당 예산이 2-3천만 원씩 돼요. 도심은 1인당 지방 예산입니다. 국가 예산 말고 1인당 지방 예산이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2-3천만 원씩 되기 때문에 사실 조금만 조정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태양 햇빛 연금, 바람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거기다 기초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하면 생계가 가능하면 도시에서 직장도 없이 이렇게 정말 죽어버릴까 살까 이런 고민하면서 살지 않아도 되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근본적인 균형발전 정책이라고 보고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정말로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신장로를 개설을 하면서 농업이 활성화됐습니다. 농사가 그러니까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먹다 이제 팔 수 있는 길을 낸 게 바로 신장로죠. 뭐 여러분들 신장로가 뭔 말인지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일제시대 때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었는데 그걸 신장로라고 합니다. 옛날에 오솔길만 있었죠. 보부상들이 짐지고 다니는 그런데 거기에다가 차가 다닐 수 있는 신장로 그리고 거기 후에 이제 고속도로가 생겼죠. 직선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산업화의 토대가 됐는데 저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이 에너지 수입도 대체하고 햇볕연금, 바람연금 등등을 통해서 지방이 살 길도 열고 또 가까운 지역에서 서남해안 뭐 이런 쪽이 주로 에너지의 보고니까요. 송전 거리에 따라서 원래 비용이 많이 듭니다. 원래는 에너지 생산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송전받는 지역은 전기요금이 더 비싸고 가까운 곳은 싸야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네, 이것도 이제 곧 도입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서남해안 지역에 산업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또 생겨날 수밖에 없죠. 거기 싸니까. 거기다 약간의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들을 또 규제 완화를 해주면 저는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 이런 게 저는 진정한 균형발전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지금처럼 경기가 나쁠 때 대공황 때 미국의 50년 호황의 토대가 만들어졌습니다. 대공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 잃고 공장이 문 닫고 막 폐허가 됐을 때 루즈벨트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죠.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동자들이 파업할 수 있게 해주고 노동자만 만들 수 있게 해주고 세금 올려서 분배를 강화하고 그래서 미국의 중산층이 드디어 만들어지면서 50년 미국 호황을 만드는 토대가 됐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이 정말로 위기인데 이럴 때야말로 온 국민이 공감하는 속에서 대대적인 미래 신성장 경제체제를 위한 투자를 할 때다. 이게 지역 균형 발전에도 정말 결정적으로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생각합니다. 트루경제 윤두현 기자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으로 내부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는 어떤 전략으로 나가실 수 네, 국민의힘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싶은데 네, 문자 논쟁에 그런 걸 보니까 제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냥 민망스럽다 이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자, 네, 또 다른 분 찾아해 주시고요. 거의 다 혹시 끝나가요. 예, 한 분 더 네, 계시네요. 거기 마이크 요 앞에 먼저 하고 다음에 그거 하시죠.
네, 다음에.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우리 최고위원 후보님도 거기 서 있는 거 심심하시면 이리 오시죠.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오십시오. 예, 네, 뭐 다 끝났으니까 이제. 네. 그래서 사진으로 같이 찍게요. 네. 이쪽으로 가까이 오세요. 네, 질문하십시오. 네, 후보님. 네,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후보님 안녕하세요. 저 한국경제신문의 배성수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아까 그 당원 더 잘하시다시피 이제 당원분들의 이제 스펙트럼이 많이 넓어지셨는데 네. 아까 종부세 관련해서는 이제 천천히 생각해 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종교세 얘기를 하셔서 종부세 아니었어요? 종부세에서 종부세 제가 종교세로 들어가지고 네네네 종부세라고 저는 이해를 했었는데 그럼 금투세는 내년 1월 달에 이제 바로 시행이 되는데 네 금투세와 관련해서 이제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표님, 후보님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구체적인 세부 법안이나 또 세부 정책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이런 것 같은데 제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그렇습니다. 일단 종부세 문제는 일단 저는 이게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한편으로 이게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 저항을 만들어냈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근본적인 검토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당초 목표, 목적, 또 그러나 또 한편으로 제도가 가지고 온 갈등과 또는 마찰, 이런 게 있다면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금투세도 사실은 저는 근본적으로는 이게 거래세와 연동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결정하기는 좀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시기 문제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그 주식시장이 참 어이없게도 다른 나라는 주식시장이 계속 성장해서 주가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 주식시장만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투자하시는 정말 그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억장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90년인가부터 지금 제가 국회의원 돼서 주식을 중단하기까지 아주 오랜 세월 제가 주식 투자자였습니다. 물론 뭐 그 소위 소형 잡주 사서 깡통 찬 일도 많고 그러다 결국은 제가 대형 우량주 중심의 장기 투자라고 하는 원칙을 지키면서 꽤 복구도 하고 뭐 나름 이익도 좀 얻었습니다만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고 또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어두워서야 그 주식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투자하면 누가 매집하고 어디 작전 써가지고 이상한 가짜 정보 흘려가지고 주가 올렸다가 덤탱이 쉬고 도망가고 그리고 주식이라고 하는 게 회사의 그 실체를 반영하는 건데 알맹이 쏙 빼가지고 자회사 만든 다음에 자기들끼리 나눠 가져버리고 이런 주식시장에 누가 희망을 갖고 투자하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경제는 안정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른다. 무슨 오물풍선이 날아다니고 막 거기다가 대북 확성기 켜고 봐도 원점 조준 사격하고 또 무슨 뭐 언제 충돌이 발생할지 모른다고 뭐 사격훈련, 실사격훈련 한다고 부딪히고 이러면 경제가 살겠습니까? 투자가 활성화 되겠어요? 이게 지금 주식시장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아예 그냥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것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전 세계에서 주가지수가 떨어지는 정말로 몇 안 되는 나라가 됐죠.
이런 상태에서 금투세라고 하는 거를 그냥 예정대로 하는 게 정말로 맞냐. 저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거래세와 대체한 제도이기 때문에 없애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신중한 입장이긴 합니다만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악화된 주 원인을 정부가 제공했는데 그 피해마저도 그중에 가끔씩 조금 올랐는데 거기다 세금 때려버리고 이게 너무 억울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시행시기 문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분 머니투데이 기자님 질문하실 건가요? 네, 여기 네. 오래 기다리셨는데 안녕하세요. 이제 곧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오래 갔죠? 마지막 질문으로 하고요. 전당대회 기간 중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또 정치안에 대한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머니투데이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후보님. 머니투데이 이승주 기자라고 합니다. 원론적인 질문으로 마무리될 것 같은데 이제 원래 민주당이 지금 성과를 내는 일하는 민주당으로 그리고 국회를 보여주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본회의에서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협치에 대해서 후보님의 고견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제가 저번 전당대회 출마하면서 몇 가지 약속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이었습니다. 이기는 민주당, 사실은 총선에서 어쨌든 국민들의 성원으로 저희가 부족한 게 많지만 어쨌든 헌정사 최초의 큰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일면에 우여곡절은 참 많았지만 이기는 민주당으로 우리가 성과를 냈다는 점은 다행스럽게 자부심 느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유능한 민주당이 되기 위해서 참 노력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의 야당으로서의 견제 역할 감시 역할에 대한 기대를 당연히 하십니다. 야당은 원래 국정을 책임지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국정을 협조하고 또 잘못된 건 고치고 잘할 수 있게 하는 존재겠죠. 국정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정부와 여당이 지는 것입니다. 야당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은 견제와 감시입니다. 그런데 여당이 워낙 뭘 하는 일도 없고 하자는 게 없어요. 야당이 하는 일을 발목을 잡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기도 하지만 안타깝기도 한 냉엄한 현실이죠. 그래서 국민들께서 그런 기대를 하고 계신 거 압니다. 민주당이라도 잘해라. 민주당이라도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하시다 보니까 협치에 대한 열망이 욕구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이 정말 납득하기 어렵고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기가 막힌 국정의 실패 또 국정의 오도에 대해서 저희가 저지활동도 열심히 합니다만 또 그 한편으로 다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하셨던 연금개혁 문제죠. 그런데 보셨지 않습니까? 하는 척 하더니 야당이 하자고 하니까 반대로 갑니다. 아마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런 무책임한 무능함을 넘어서 무책임한 여당 아마 처음 경험하셨을 겁니다. 역사 기록에 남을 겁니다. 뭘 하자고 해야죠.
그럼 저희가 아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고 거기에 붙여서 우리가 하자는 거 이것도 합시다. 이게 협치죠. 뭘 하자는 게 있어야 협치를 할 텐데 하자는 건 없고 우리가 그나마 하자라고 하면 반대하고 발목만 잡으니 협치라고 하는 게 숨쉴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저희 협치하고 싶습니다. 이 협치라는 용어를 정부 여당에 무조건 굴복해서 정부 여당에 끌려가라 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협력해서 어떤 과제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겠죠. 언제든지 협치할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협치해야 됩니다. 정부가 협치를 할 수 있는 제안도 좀 해주시고 방향도 좀 잘 잡아주시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국정 혼란 난맥상에 대해서도 이제 방향을 좀 전환해서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주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대통령의 손에 여당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5,2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이 운명이 바로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살기도 버거운데 내일에 대한 희망은 정말로 찾기 어렵고 절망 속에 절망만 보이다 보니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전환합시다. 다시 돌아서서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다시 성장하는 나라로 다시 자긍심 있는 문화국가로 세계적인 모범적 민주국가로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로 외교적으로 인정받는 나라로 다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민주당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협회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출마 기자회견을 이상으로 마치고요. 네. 사진 촬영하시고 자 우리 당호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같이 찍으실 의원님들 예. 자 이제 민주당 할 경우가 있습니다. 민주당 대한민국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